이한이가 해봐. 그렇지, 쭉 올려봐. 쭉, 쭉. 그렇지, 쭉. 뭐? 어, 나왔다. 아, 젤리. 잘하네. 쭉. 아이고, 잘하네. 맛있어? 젤리 맛있어요? 네. 너무 맛있어요. 대답도 잘하고 눈도 잘 맞추고. 다 먹었어? 이한이가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. 잔뜩 있는데? 왠지 모르게 이한이가 좋아진 것 같은데? 옳지! 하이파이브! 예! 이한아! 굿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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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한 달 전에 검사를 했잖아. 피운 언어는 14개월 정도? 14개월 정도? 좀 지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다 나 때문인 것 같아.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나 혼자 생각하느라 시기도 다 놓치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못하게 만들었어. 내가 다 고치면 이 안에도 괜찮을까?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저도 굉장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한이랑 언어치료도 받고 또 놀이치료도 받으면서 집에서는 또 제가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한이도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도 너무너무 기쁜 그런 마음이에요. 치료를 받고 있네요.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좀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안심이 되네요. 어머니네? 여보세요? 아하. 딸내미. 엄마. 어떤데 어떻게 지내? 그냥. 어머니 잘 지내시죠? 준이네. 예, 어머니. 안녕하세요. 어머니 완전히 다르신데? 딸내미. 내 목소리는 들으면 힘이 빠지시나 보지? 지훈이 좀 챙겨. 여름에 진짜 많이 더운데 요즘 보니까 지훈이 땀도 많이 흘리잖아. 알았어. 알았어 하지 말고 뭐 좀 챙겨 정말. 알았어. 엄마 보내는 구슬도 좀 챙기고. 아니 엄마. 에이야. 이한이도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자기가 가지고 와. 너 아빠 봐라. 과일 아무리 있어도 엄마가 깎아갖고 포크로 찍어줘야 먹지. 그거는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키운 거지. 그렇게 키운 게 남자들이랑 사람들이 그래. 그런 게 어딨어. 자기 먹고 싶은 건 자기가 먹는 거야. 자주 또 못 보면 어머님들은 저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죠.